네, 다음은 오늘 경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훈 선수, 이승우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승우 선수, 제가 이제 경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뵙게 됐네요. 네,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, 세터로서 딱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? 네, 세터로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장 잘 통했던 부분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? 이제 알렉스가 이제 큰 공격을 하니까 이제 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시간차 공격을 했던 게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토스도 정말 잘 올려주시지만 리시브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토스가 제대로 먹혔을 때, 이제 토스를 제대로 올렸을 때 득점으로 이어졌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지, 아니면은 리시브를 제대로 받아냈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지,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. 그 수비를 동료들이 해서 이제 어려운 볼을 제가 토스를 해서 이제 포인트가 나면 그때가 제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전부터 팀 분위기 요즘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승리로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세터로서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시해 주셨을 텐데 알게 모르게 그 부분들 잘 따라와줬던 다른 선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4학년인데 지금 이제 4학년으로서 이제 후배들 끌고 가기 힘든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남은 경기도 이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승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